벌 위를 달린 지 40여 분 후에 도착한 곳은 바닷가 말뚝 위에 걸린 그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마을 앞바닥 갯벌에 말뚝을 박아 그물을 걸어놓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데요. 이를 건간망이라고 합니다. 아니, 건강망이 이게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방식인가요? 네, 옛날부터 했었는데, 네. 옛날에는 뭐 이렇게 C자형으로 따로 이렇게 매서 고기들이 물 빠지면서 걸리게 해서 잡았는데, 네. 요즘은 이렇게 7자형으로 다 해서, 아, 7자로? 물 빠질 때 부딪혀서 이 안으로, 통 안으로 들어가게 아. 그런 방식으로 맨 거죠. 건강망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오래된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와, 엄청 많다. 어, 이거 뭐예요? 이건 가재. 가재? 와, 가재도 있고. 아니, 투명한 게 이게 오징어인가? 꼴뚜기예요, 그 꼴뚜기. 꼴뚜기? 와, 꼴뚜기. 서해안 유명 꼴뚜기구나, 이게. 와, 꼴뚜기 보이네. 그물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바다 생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와, 꽃게, 밴댕이. 이상한 것도 있다. 우와, 오! 어휴, 난생 처음 보는 장면에 신이 나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풍성하지 않습니까? 오, 오. 도망가요. 이야. 좋습니다. 우와. 덕분에 상자가 꽤나 무거웠습니다. 와. 아. 병어. 와. 다시 살았어. 독이. 오! 힘이 장사네. 그 다음에, 밴댕이. 그 다음에, 가재. 가재도 있고. 가재가 힘이 있습니다. 끝물이라는 밴댕이도 제법 많이 잡혔는데요. 조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 녀석의 이름은 보구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서 우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와! 꽃게가 밴댕이를 세 마리나 잡았어요, 꽃게가 지금. 놔둬라. 우와! 꽃게들만 안 놔두고. 네. 이렇게 거꾸로 들어야 돼. 밴댕이를 잡고 그러면 저절로 논다고, 지가. 이거. 어? 어, 왜 그렇지? 억지로 뛸라리면 이게 살짝 밴댕이가 잘라진다고. 어, 왜 그렇죠? 밴댕이로 잡으니까 논네. 이렇게 저 꽃게가 거꾸로 매달리면은 지가 살라고 떨어지는 거야, 벌리고. 아. 자, 이렇게 있으면 절대 이걸 안 놓는답니다. 근데 반대로 밴댕이를 잡고 이렇게 하면은 지가 살라고 논네. 어, 신기하다. 너도 이제 나. 보름도는 인심도 넉넉한 곳입니다. 못하겠는데요? 못해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것이라며 즉석에서 밴댕이 회가 떠지는데요. 병어회는 덤입니다. 그 맛이 궁금하죠? 아, 그렇게. 와, 맛있겠다. 김치 그냥. 아, 맛있다. 밴댕이 왜 처음 먹어봐요? 밴댕이는 양파랑 먹어야 뭐라리는 거야. 비린내. 궁합이 맞는다. 응. 비린내가 전혀 없네요. 네. 전혀 없고. 고소하고. 엄청 고소하다. 양파의 달짝지근한 맛하고 밴댕이의 고소한 맛하고. 나는 회 중에 밴댕이가 제일 맛있는 진짜 맛있어요. 네. 너무 고소하고 부드럽고. 보름도에선 갯벌이 주는 선물을 사람들만 독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와, 난리 났다. 건간망 근처에는 늘 갈매기떼가 모여드는데요. 지금 먹을 거 없으니까.